와. 저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대급 공연이다라고 많은 분들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역대급 공연을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신 분들 인사드릴게요. 제가 인사하는 동안 사실 어, 얘기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하신 거 자, 정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고 한번 해볼까? 세이호! 세이호호호! 대한 게 날씨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오실 때 좀 불편하진 않을까. 그리고 또 차가 또 많이 막히잖아요. 네, 오늘 이 주위에서 공연들이 많기 때문에 아, 많은 사람들이 좀 혼잡을 겪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 오셨네요. 네. 혹시 어제도 오신 분? 내일도 오신 분? 그러면 뭐 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보는 것처럼 호흡해 주실 거죠? 스포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스파이 한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저 아침에 알람을 못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와, 진짜 너무 힘들었네. 여러분 괜찮아요? 네! 왜 이렇게 건강해요? 대단한데? 저희는 사실 대기실에서 영양제 먹고 엄청 때렸어요. 우개 형이 또 영양제 뭐 하나 줘가지고 뭐 힘이 나네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환성 소리가 저희한테 영양제가 아닐까.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기 멋진 거 준비했으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꿈이 다 있잖아요. 모두가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스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 뭐든, 예. 아무튼, 슈퍼쇼 나인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야! 여러분들 오기만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퍼쇼 나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딱 보니까 오늘은 슈퍼쇼 나인을 다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이죠, 맞죠? 어제 엘프분들이 떼창을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노래 가사 다 아시죠? 네! 파란 비스타 저희 옷 갈아입을 때 다들 휴대폰으로 가사 좀 보시고 저희가 무슨 노래 원하는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진짜 너무 먼 걸음 그리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게 네, 공연 잘 보시고 끝까지 행복한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금까지 수목금 매니쇼 7시를 책임지고
메인 MC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사실 어제보다 더 긴장되네요. 네, 어제 보면 정말 거의 데뷔하는 날 수준으로 많이 긴장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설레서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멤버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연차가 쌓여가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연식으로 넘어.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레임은 여러분들 덕에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희에게 이런 설레임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공연도 여러분들도 설레일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시원입니다. 어제도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자리 빌리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어제 인사드리지 않았나요? 빌렸대요. 오랜만에 3년 만에 본 거니까 네. 네,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제가 요즘 또 뭐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그 작품 활동이 좀 있어서 앞에 전 섹션 때 제가 네.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우리 멤버들께 이 자리를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네. 화환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있을까요? 대죠. 매번 매번. 그 인증을 나중에 좀 해야겠어요. 근데 시원 씨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슈퍼주니어 콘서트라고 안 하고 최시원 콘서트라고 하는 각 공연당 네. 최시원 존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있어요. 최시원 초대 존이라고 어제는 얘기했어요. 최시원 존이 저쪽이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 강남은 이쪽도 있는 것 같고 시원 씨가 공연 티켓을 네. 천만 원만 쓴다는 소리 이거는 진짜 오늘 가만히 있었는데 이건 네, 사실입니다. 네. 원래는 초대를 하려고 해서 시원이가 하늘은 자기만의 지인들로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겨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아까 그 목사님한테 승부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한번 즐겨보시고 날씨 적적한데 저희 공연 보시면서 기분 좋게 즐기다가 조심히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끝나고 맥주 쓰나요? 제가 약속한 게 있어서 너무나 제가 팬분들이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네.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서 네. 뭐 그냥 작은 정성으로 아, 그냥 네. 콘서트 티켓을 네. 저희 뭐 그쪽에 조금 보여주시면 네. 뭐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네. 무척한 네. 여러분과 그냥 좀 잘하시겠네. 여러분 보고서도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를 한 3년 이내에 팬이 되실 분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수인가를 의심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밖에 못 보고 TV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참 보고 싶어 하셨을 분들이 계셨을 텐데 오늘 저희가 어디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사이버 가수가 아닌 사이버 가수 실존하는 가수였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나 비가 진짜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 비 맞으면서 공연을 야외에서 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진짜 그 습진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알죠. 이렇게 이게 알죠. 좋겠지. 푸드스가 푸른 거.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비를 맞지 않으면서 땀은 저희가 힘들었어요. 일단 지금 세요. 아 정말 오늘 역대급이네요. 공연 시작 전에 그 여러분의 그 함성 소리를 너무 들으면 약간 더 긴장되고 좀 들뜨고 그럴까봐 인이어로 꽉 막고 있다가 사실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제 열었는데 그 들리는 여러분 그 소리가 와 진짜 가슴을 막 때리네요. 네. 이혁재 이게 사실 되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그 제가 이제 보면 중간중간 댄브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댄브 때마다 그거를 하시면 약간 자, 제가 박자가 틀려 여러분 이제 박자가 좀 안 맞을 때도 그렇게 약간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인연을 꽉 막아요. 꽉 껴도 타고 들어와요. 아, 본인 이름을 잘 되신다고? 네. 사실 댄스 때는 조금 이렇게 좀 해주셔서 여러분 근데 아니
어제 이제 첫 공연을 했잖아요. 어제 공연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역시 네. 오늘 다 새로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네. 어제 공연 보신 분들은 다 기절하실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그만 살아 돌아. 어떻게 그런 센스가 있냐 말해. 살아 돌아오셨네 다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공연 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한 2, 3년 만에 봤다고 너무 낯가려요. 그지 아시죠? 여러분 MBTI I예요? E 아니에요? 어, 저거 아이예요, 저거 아이. 에어 풍면이 2잖아, 2. 2, 역대. 2, 4, 4, 4. 2, 역대도 2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따가 또 저희가 이제 함께 그 옆 사람과 하는 그런 또 율동들이 있어요. 그거를 미리 옆 사람이랑 좀 신뢰를 좀 구하고, 좀 친하게 지내요. 네,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알았는데, 여러분 일어서셔도 된대요. 제가 시작할 때 이분을 일어서 주세요라고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항상 우리 전에 전향하지 않았으면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정도만 안 하면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 자기 자리에서 그때 다 같이 일어나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수요일 주간화와 수목금 대리님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더 봐요. 아 대리 수목금 아까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목금 7시 나눠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어제 다 쏟아부은 거예요. 체력 안배 실패해서 바란스가 깨졌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또 기운이 다시 올라온 것 같고 네.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에서 네. 어제보다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 가진 무스톱 공연과 SM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역사상 최초로 정규 앨범 11집을 참 시작이라는 말씀드렸는데 볼륨 1과 볼륨 2가 나옵니다. 네. 볼륨 1 나왔고 볼륨 2도 하반기에 네. 멋진 노래 나올 것 같습니다. 볼륨 1의 타이틀곡 네. 마법!